아름쌤 이거 보셨어요? 최근에 엠마 왓슨이 레드카펫에 나왔는데 엠마 왓슨이 누구야? 해리미온드. 해리포터에? 응, 해리포터. 아, 너무 예쁘잖아. 시상식에 나왔는데 네. 얼굴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. 예쁘게? 아니, 좀 노화가.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네. 와, 잠깐만. 나 잘못 봤나? 너무 안 예쁘게 나왔는데요? 그쵸. 좀 어쩌다가 좀 못생기게 나온 게 캡처가 된 것 같긴 한데 악의적 캡처를 했구만요. 좀 그렇긴 한데 네. 다른 사진들을 봐도 조금 노화가 많이 진행됐더라고요. 근데 사실 서양 사람들이 노화가 네. 좀 빨리 오긴 하잖아요. 그렇긴 하죠. 근데 서양 사람만큼 동양 사람이 노화가 빠르지는 않지만 노화가 영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좀 느리다 뿐이지. 천천히 늙는 이 동양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뭐 우리가 엠마 왓슨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. 엠마 왓슨이랑 경쟁이 된다고 생각해요? 어우 짜증나. 반찬. 짜증나. 반찬.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동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근데 사실 신경을 쓰는 만큼 되게 덜 노화가 되고 어려지는 거는 맞긴 맞는데 이 신경 쓰기가 쉽지 않죠. 사실 저희가 동갑이잖아요. 그렇죠. 48. 윤석열 나이로 46이죠. 근데 노력을 많이 한 자. 네, 노력을 중간에 좀 깔짝대다가 만자. 제가 37, 8 때까지는 그래도 진짜 시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쵸. 시술 열심히 안 한 지가 이제 한 10년쯤 돼가는데 생각해봤어요. 내가 왜 시술을 났을까 요즘에 생각해보면 제가 첫째 낳고부터는 시술을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. 아 근데 댓글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. 뭐요? 구슬쌤은 학생 때부터 킹카였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아름쌤이랑 결혼했냐. 보셨어요? 저도 옛날에 괜찮았거든요.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노력의 중요성인 거죠. 물론 많은 분들이 엠마 왓슨을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 시절부터 봐서 어리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성인 되셔서도 정말 예뻤단 말이죠. 뭐 작은 아씨들, 미녀와 야수 이런 작품에서도 예뻤고요. 이분이 1990년생, 만으로 33세신데 최근에 찍힌 사진들이 이래요. 아까 그 사진은 조금 심하긴 한데 나머지 사진들도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. 우리나라 90년생 연예인이 누가 있죠? 소녀시대 유나님. 너무 예뻐요. 그렇죠. 네. 대표 연예인이시죠. 또 김태리님. 이분도 90년대생 배우시죠. 네, 여담인데 제가 잘 지내는 네. 유튜버 중에서 드로앤드류님이 네. 딱 90년생이거든요. 아~ 근데 제일 자주 만나는 90년생이다 보니까 네. 그분 되게 동안이잖아요. 되게 동안이죠. 대학생 그분, 같단 말이에요. 아 그분 되게 어리신 줄 알았어요. 20대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아 엠마 왓슨이랑 비교하면 진짜 막 큰 누나 같은 느낌이네요. 그렇죠. 아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? 어떻게 하면 엠마 왓슨 유나처럼 될 수 있을까요? 가능할까요? 선생님 가능할까요?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. 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보고 되게 어려 보인다라고들 하잖아요. 좀 많이 동안이신 분들한테는 한국 나이 20대 후반이신 분들도 외국 놀러 가면은 야 너 청소년 아니냐 중학생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데 구슬쌤도 그런 에피소드가 없죠? 사실 하나 있어요. 있어요? 제가 네. 20대 후반에 네. 필리핀 갔었는데 네, 20대 후반 몇 살이요? 28일 거예요. 네네. 예, 그때 갔었는데 거기서 18 아니냐고. 근데 보면 서양인 분들이 어릴 때 좀 발육이 남다르기는 해요. 영화 나오는 배우들이나 모델들 봐도 아무리 만 나이라지만 15살, 17살 이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20대 같잖아요. 막 그런 분들 많죠. 동양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양 분들은 이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발육도 빠르고 그리고 피부도 조금 빨리 노화가 되기는 해요. 탄력도 좀 기본적으로 좀 그 동양인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 탄력이 없어서 좋은 점도 있죠. 사실 뭐 흉이 안 남잖아요. 아, 그렇죠. 동양인은 흉이 너무 잘 남아가지고 옛날에 레이저 같은 거 쏠 때 네. 수술법 이런 거 할 때 서양에서 들어온 게 많잖아요. 그쵸. 그대로 했다가 흉 막 엄청 남고 맞아요, 막 그런 적도 맞아요, 많았어요. 맞아요. 엠마 왓슨도 그런 전형적인 서양인 유형 같아요. 서양인도 어릴 때는 정말 어린티가 팍팍 나는데 초등학생 고학년만 올라가도 좀 어른스럽죠. 이때가 엠마 왓슨이 고등학생 시절인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에 비하면 엄청 성숙하지만 그래도 좀 애된 티가 나긴 나네요. 저 사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네. 오른쪽 엠마 왓슨님의 왼쪽 입이 삐쪽 올라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저 표정을 잘 지으시더라고요 보니까. 아... 근데 저렇게 네. 하면은 한쪽 팔자 주름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. 아. 근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사실은. 균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쪽 힘이 센 거예요.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팔자 보톡스라는 게 없는데 예. 요즘에는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20대 때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시다가 이 사진이 사실 순간 캡처라서 좀 자극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빼고 봐도 확실히 팔자나 눈가 주름 그리고 볼펜 이런 게 좀 깊게 생긴 게 보여요.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엠마 왓슨이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이마에 실주름 간 거 보이시죠? 이마에 주름이 벌써 갔어요. 그냥 완전히. 네, 아마 이렇게 이마를 치켜뜨지 않아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실주름이 있을 거예요. 보톡스로 이 주름을 좀 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눈가 보톡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현재 주름이 100이 있다면 100을 다 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술을 하진 않아요. 지금보다 훨씬 더 진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보톡스를 조금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실주름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마 주름 필러를 조금 할 수가
있어요. 근데 너무 열심히 필려 하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피면 좋고, 이제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문제는 이마가 좀 내려오지 않습니까? 이렇게 쭉 이제 눈도 작아지고. 예, 네, 동양 사람이라면 눈이 좀 작아져요. 근데 서양 사람은 눈이 뒤로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마가 좀 내려와도 되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눈이 작아진다는 거, 기본적으로 쌍꺼풀이 작아진다는 거 생각해야 되고, 또 하나는 표정이 좀 바뀌어요. 자, 저 사진 보면은 우아의 나나님일 거예요. 아마 아이돌 아는 형님에 나와서 저 표정을 엄청 잘 지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생기 있고 내가 네 말을 잘 듣고 있어. 그리고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야. 대박이야. 이 표정을 잘 지으려면은 이마의 근육에 힘이 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마 근육에 힘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은 표정이 안 지어지고 무념무상.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관심이 없어. 네 얘기 하나도 재미없어. 난 너 반갑지도 않아. 이런 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. 이제 피부를 보면은 엠마하슨 피부가 많이 처져 보이고 좀 생기가 없어 보이죠. 이 탱글탱글함이 없다고 할까? 이게 서양인들이 피부가 얇고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좀 빨리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리쥬란이나 주베륵을 반복 시술해서 피부에 좀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. 30대 후반에 피부 노화가 느껴지고 와서 시작해도 나쁘지 않은데, 기왕이면은 30대 초반부터 좀 피부가 얇으신 분은 한 번씩 받아둬서 노화 시기를 좀 최대한 늦추는 게, 예방을 해주는 것도 좋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근데 이거는 서양인, 동양인 다 마찬가지죠? 그렇죠. 동양인이라고 뭐 아주 늦게 노화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 20대 후반부터는 보통 노화가 시작이 되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구수롱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피부 시술을 이것저것 많이 하셔가지고 윤석열님 나이로 46인데도 또래 중에서는 참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제가 좀 어려 보이죠. 다음으로는 엠마스님은 이제 팔자 필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. 웃는 모습에서 팔자 주름이 안 생기는 사람은 없지만, 엠마스는 그냥 잔잔한 미소만 짓는 사진만 봐도 이미 팔자가 좀 자리가 잡혀 있어요. 자리 잡혔어요. 그쵸. 우리가 웃을 때 팔자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. 그쵸. 근데 굉장히 활짝 웃는 사람, 그리고 어려서부터 피부가 좀 건조하고 얇은 사람, 이런 사람들은 실주름이 잘 생기게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팔자가 접혀도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접히니까 필러로 딱 피면 바로 펴지는데, 한 25세 때부터는 이렇게 콱 한번 접히게 되고, 30세부터는 영차 영차 이렇게 접혀서 짜잔 필러를 폈는데도 이게 다 잘 펴기가 좀 어렵게 돼요.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조금씩 관리해주는 게 좋은데, 특히나 엠마하슨처럼 네. 웃을 때 활짝 웃고 피부가 얇은 사람들, 이런 분들은 팔자주름을 미리미리 좀 관리해주는 게 좋아요. 다른 거는 필러를 좀 늦게 해도 상관없는데 팔자는 늦게 할수록 손해가 너무 많은 힘들어지죠. 것 같아요. 맞아, 힘들어져요. 이 사진 보면은 나이 들면서 눈두덩이 지방이 좀 빠지고 이제 피부도 얇아지면서 눈이가 좀 처지는 모양이 생기고 있어요. 그래서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도 좀 보이고, 이럴 때는 탄력 레이저로 보완을 해주는 게 좀 좋아요. 탄력 레이저요? 눈가 주름은 보톡스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? 탄력 레이저도 있죠. 거출하고 눈가 주름이나 이 부분의 처짐, 이걸 좀 개선해주는, 잔주름도 좀 좋아지는 그런 레이저가 최근에 나왔죠. 그래서 요즘에 입소문 타고 점점점 알려지고 있죠. 눈가에는 할 수 있는 게 눈꺼풀에는 버추랑 아이서마지 이 정도 할 수 있고, 리쥬란. 그리고 리쥬란, 눈가에 리쥬란 하는 것도 도움 많이 되죠. 엠마하슨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볼필러도 좀 고려해 볼 만해요. 엠마하슨 서양인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약간 성숙하고 분위기 있고 볼도 꺼져 있는 이런 거, 약간 값진 걸 선호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,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런 거 같아요. 그렇죠. 무조건 어려 보여야 되는데 베이비 페이스는 중요한 게 볼살. 아이유님도 웃을 때 보면 약간 동그랗게 떨어지잖아요. 그리고 옛날에 인기 정말 많았던 고 최진실님도 네. 얼굴이 좀 동그랗잖아요. 그렇죠. 사람들은... 어려 보이고 귀여운 느낌? 그런 맞아요. 느낌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. 근데 또 일본은 일본 연예인들 보면 볼살 또 빵빵한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. 아, 그분들은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나라마다 좀 취향이 약간은 달라서. 다른데 우리는 꺼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볼을 채울 수 있는 재료 중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도 있고, 또 뭐 안 녹는 엘란세 같은 연구 필러도 있고, 지방이식도 있고, 콜라겐 부스터들, 주베륵 볼륨, 스컬티라, 울트라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, 이게 꺼진 거를 채울 때도 그냥 균일하게 꺼진 게 아니라 구석구석 잘 보면 튀어나온 것도 있고 꺼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쵸.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장 예쁘게 아이유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주려면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이동도 사실 이동하게 넣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지 이동 안 하게 하면 또 이동 안 하거든요. 그쵸. 유지도 잘 되고. 스킬 따라 좀 차이가 나죠. 맞아요. 볼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자, 우리 피디님께서 엠마하슨님이 시술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토샵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이제 제가 한번 뭘 했는지 한번 같이 네. 한번 짚어볼게요. 아, 그리고 약간 한국형 미인 같은 느낌이 나요. 그렇죠. 귀엽고 뭔가 네. 볼이 볼록하고 네. 이마 울퉁불퉁함도 좀 정리가 됐고요. 필러 같은 걸 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눈밑 필러, 팔자 필러, 볼 필러 하니까 일단 라인 정리가 좀 돼서 귀여워 보이고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나고요. 네. 피부도 좀 뭔가 된 느낌이죠. 네, 약간 생기가 있어진 느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리쥬란이나 네. 거추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포토샵을 했는데 포토샵 너무 잘하셨네 피디님. 엠마하슨한테 보내.
아,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. 우리 병원으로 와라. 예. 뭐 어렸을 때 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애기티 벗고 좀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래서 내 나이랑 비슷한 서양인들은 좀 빨리 성숙해 보이고 막 이런 게 좀 부러웠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이게 노화 방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. 동양인인 게 좀 감사하네요. 근데 또 뭐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어려 보이지만 또 동양인끼리 경쟁이잖아요. 그쵸. 결국 네. 내 친구보다 어려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. 동창회 나가서 동기보다 어려 보여야 되는 거고. 친구들이 보고 있거든요. 아.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예뻐주세요. 예뻐주세요.